안녕하세요. WW 채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사랑의 컨설팅 시간입니다. 특히 애인을 만날 때, 그죠?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 참 많죠. 특히 요즘은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린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. 그래서 뭐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사람을 안 만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개 이 유행이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. 예. 소개, 뭘 소개하냐면 애인을 소개해 주는 거. 예. 물론 뭐 어떤 뭐 혼인 소개서 통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특히 지인, 예. 친척, 그리고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소개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이게 왜 위험하다 말을 하는가 하면요, 우리는 누굴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어때요?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엄청 세밀하게 합니다. 말하는 뭐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그죠? 모든 행동에 대해서. 그런데 내가 이만 그죠? 소개를 받았다 하면 어때요?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.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. 왜?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건데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안 그렇거든. 예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은 어때요? 만들려고 하면 정말 노력을 하잖아요. 또 일단 우리가 뭐 애인을 만날 때는 굉장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요. 자꾸 좋게 포장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포장.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미화하고 싶어요. 예.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. 예. 이러면서. 바로 이것이 뭘 초래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위험성을 굉장히 초래합니다. 예, 점점 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소개를 한 사람 만났을 때는 알게 모르게 본인이 굉장히 어때 콩깍지가 조금 쉬웠어요. 벌써 쉬우고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. 잘 되면 소개한 사람한테 정말 몹쓸 석사인다고 하죠. 감사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깨졌어. 연애하다 깨졌어. 결혼했는데 몇 년 살고 또 이혼을 했어. 그러면 소개한 사람을 뭐죠? 더 이상 보고 싶다. 왜? 분노는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. 소개한 사람 가는 거예요. 참 인간이라는 건 어떨 때 보면 참 감사하죠. 예. 소개받았을 때는 뭐 고맙고 그치? 선물 사주기 바쁘고 밥 사주기 바쁩니다. 하지만 이게 깨지면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절교예요. 절교. 예. 평생 또 안 만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서 그죠? 뭐 애인 소개받는다는 것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답은 없습니다. 답은 없지만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만났을 때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물론 뭐 소개를 해준 사람들이 뭐 다 뭐 나쁘라고 일부러 예, 그렇게 소개하는 건 아니겠죠. 예. 그리고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. 그죠? 좀 나하고 관계가 괜찮아.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뭐 내 다른 친구한테 소개해 줄 때는 내가 어때요? 내가 남을 소개해 줄 때. 내가 소개해 줄 사람에 대해서 뭐 아주 앞뒤를 재고 파악하고 그러진 않거든요. 왜? 내 일이 아닙니다. 내 일이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뭐죠? 어떤 예, 정보를 주는 거예요. 정보예요, 그냥. 여기는 이런 남자가 있다. 여기는 이런 여자가 있다. 그래? 너 만나볼래? 뭐 끝났어. 이 사람 의문이 없어. 끝났어. 나중에도 이 사람 심심하면 물어볼 수는 있어. 그냥 어때? 같이 밥 먹었어?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? 뭐 물어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 사람 책임이 없어요. 예.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친구나 지인한테 소개를 받은 사람이요. 자기 이 사람은 연애하다가 순조롭지 않아.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사람한테 컨설팅 하는 거야. 컨설팅 하는 거야. 컨설팅 하는 거야.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와전이 될 수 있다는 거야. 왜 와전이 되는가 하면 이 소개를 한 사람은요. 지금 그, 에? 본인한테 소개해 준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본인은 알 수가 없어. 확실하지 않아. 만약 이 소개한 친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정말 잘 알 수도 있고 혹은 또 이 사람도 자기 친척이야. 또 자기 지인이야. 여기는 잠깐 뭐지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
본인이 그죠?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. 그럼 소개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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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 사람 어때요?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 사람 성격이 좋아. 그건 아니야. 자기가 착각한 거야. 그 사람 괜찮아. 아, 그 사람 집안이 괜찮아. 참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난이 없으면 뭐죠? 혼란스러운 거예요.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아. 근데 난 이 사람 통해서 여기까지 간다,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워 들은 이 정보가 너무 많아. 네.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헷갈려.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굉장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위험한 것이 위험성이죠.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시작을 해야 어때요? 그 위험성이 이렇게 높이 가는 것을 위험을 낮춰야 되죠. 낮춰야 되죠. 그래서 소개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특히 위험하다는 거 꼭 알리고 싶어요. 예. 그래서 일단 소개를 통해서 만난 사람한테는 정말 본인이 원한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절친 내가 소개자한테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떤 사람 원한다 뭐 이야기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나한테 알맞는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남 일이요. 본인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성의도 부족하겠죠. 그 사람이 정말 또 뭐 본인을 뭐 그런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소개를 받았을 때는